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인균이 뭔데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평균 하루에 한 50통 정도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바로 이거죠.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인균 안에 보면 이제 요런 통이 있습니다. 뭐 100g 짜리입니다. 요 안에 보면 또 1g 짜리 조그만한 스푼이 들어가 있죠. 그 스푼으로 한 스푼을 떠서 물에다가 방금 탔습니다. 자,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인균은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걸 바로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돼요. 예, 근데 유인균의 첫째 역할은 발효를 위한 종자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바로 드셔도 됩니다. 바로 근데 이 비싼 걸 바로 먹기에는 조금 아깝죠. 발효를 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발효를 위한 종자균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누룩 아시죠? 누룩, 뭐 쌀 누룩, 밀 누룩, 이런 누룩들. 그 누룩은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이제 찢어 찌가지고 외부에 있는 이제 좋은 그런 균들을 풀러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자균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누룩을 빚어가지고 쌀씨, 술을 빚을 때 이제 이 누룩을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누룩도 엄밀히 따지면 발효 종자균이죠. 자, 여러분들 효모, 뭐 이스트 이런 거 아시죠? 그것도 발효를 위한 종자균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는 균이 있죠. 황국균, 뭐 막걸리 만들 때 쓰는 겁니다. 황국균, 그것도 발효 종자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유산균, 그것도 발효 종자균입니다. 그리고 낫또, 그것도 발효할 수 있는 종자균입니다. 그리고 티베트산, 그것도 발효를 할 수 있는 종자균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발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은 전부 발효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제 잘 발효가 되느냐, 뭐 좀 비릿하게 발효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발효는 다 됩니다. 시중에 파는 야구르트, 뭐 그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유에 넣고 하면 뭐 좀 이상한 또 야구르트가 또 만들어지죠. 그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를 잘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좋은 종자균이 있어야 되는데 유인균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인균은 발효를 위한 종자균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인균은 네가 만들었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이런 이제 발효 종자균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장비도 뭐 어마어마해야 되겠지만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기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유인균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누가 만들었느니 이럽니다. 여러분들 한국의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유인균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거기서 100% 만든 그 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정부 R&D 연구 자금,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걸 연구하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5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 유인균을 개발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인균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추균도 들어가 있고, 효모균도 들어가 있고,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자랑하는 우수한 그런 대장균이 12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저분하게 뭐 이것저것 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인균 안에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12종 세계 특허균, 이게 발효를 주도하는 아주 우수한 건강하고 실한 그런 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유인균에 관해서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 균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영어로 뭐 무지 길고 그 뒤에 또 숫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과학연구원 홈페이지가 www.okkr.kr입니다. okkr.kr 요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보면 유인균에 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뭐 때문에 이제 이 유인균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들이 판매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광연구원에서 이 유인균을, 일반인들한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는데, 한 2, 3년 전에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꿈을 가지고, 아,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유인균이 뭔지. 심지어 네 이름이 유인균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름 유인균 아니고 저 이름 임한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왜 하필 앞에 황세란이라고 붙여 있느냐. 제 집사람 이름입니다. 황세란 쌤이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이제 붙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유인균을 가지고 뭘 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뭐 균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냈다 교육만 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교육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한 수백 개죠. 수백 개 정도의 강의 동영상들이 꽉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앞치마 입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황세란 쌤이 강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황세란 쌤 옆에 보면 유인균 발효 명장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실습을 한 그런 강의도 한가득 올라놨습니다. 제가 다 기획하고 촬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은 유인균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느냐, 너희 비전이 뭐며, 너희 꿈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러분 가정 한 군데 한 군데를 약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동네마다 조그마한 약방이 있었죠. 거기 가가지고 머리 아프면 이제 내선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배 아프면 헤스탈 사 먹고 소 안 되면 가슴명수 사 먹고 할명수 사 먹고 뭐 사레돈 사 먹고 뭐 이빨 하면 그러니까 이 약방에 가면 오만 대만 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만 하면 뽀로록 약방 가가지고 약 사 먹으면 아픈 게 낫고 하는 그런 저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그런 약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에 뭐 헤스탈, 펜잘, 개보린, 뭐 판피링 이런 거 갖다 놓고 팔아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거니? 자, 보십시오. 식초가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쫙 있는데 여기에 도라지 식초, 생강 식초, 오미자 식초, 뭐 황기 식초, 그다음 밀감 식초, 배 식초, 뭐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식구수대로 식초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종류 만들어 놓으면 우리 딸이 목이 새하다,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러면 도라지 식초 좀 떠가지고 뭐 물 좀 따뜻한 물 타가지고 마시면 아, 그냥 목 아픈 게 좀 나아요. 그리고 우리 애는 이상하게 손발이 큰 애는 손발이 차다. 생강 식초에다가 옆에 인삼 식초까지 좀 해가지고 먹으면 좀 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약이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이런 걸 집집마다 이제 쭉 담아놓고 그 약이 어디에 쓰느냐? 그거는 텔레비 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텔레비가 완전히 뭐 가정교사처럼 다 가르쳐줍니다. 뭐 오가피가 어디에 좋다, 헛개나무가 어디에 좋다, 그 다음에 뭐 우설이 뭐 무릎에 관절에 좋다, 막 온갖 걸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확 갈아가지고 식초 만들어 놓고 술 담아 놓고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집에 큰 병으로 쫙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집이 약방입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그런 약방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식초 되기 전에 술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식초도 물론 좋은데 술은 더 좋죠. 물론 여러분한테 막 술 먹으라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발효술을 갖다가 이제 밑에는 발효식초 놔두고 위에는 발효술 딱 놔둬가지고 아 그냥 뭐 이럴 때 이제 한 잔 쩍 하고 뭐 좀 피곤할 때 한 잔 쩍 하고 뭐 이게 한 잔 쩍 하고 이러다 보면 뭐 이제 술이 쫙 있으면 이게 또 약입니다. 이 술이 약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과음을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식초도 담아놓고 술도 담아놓고 쫙 해놓으면 여러분 집이 바로 약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아찌 그 다음에 고추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고추장을 집에서 다 담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도 집에서 담았습니다. 간장도 다 집에서 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아파트라 그래도 단지 몇 개 갖다 놓고 유인균으로 발효한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장아찌 같은 거 이제 몇 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아이 그냥 그걸 평소에 여러분들이 먹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약방입니다.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아 그게 건강한 거죠. 그거 잘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약 아닙니까?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 먹는다 그 약이 아니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잘 발효된 음식 그게 바로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잣균이 있어야 되죠. 물론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저 시골 가면 많은 균들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만은 도시에서는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공에다가 매연에다가 종자균 없으면 바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지만 이 황산한 유인균을 구입을 해가지고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1kg, 1g 정도만 넣으면 뭐 장아찌가 막 기가 차게 맛있게 되고 잘 안 문드러집니다. 김치도 유인균 발효 김치, 뭐 고추장도 유인균 발효 고추장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금도 발효해서 또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 양치할 때 이거 저 치약 쓴다고 다 안 됩니다. 이제 유인균을 발효를 해가지고 양치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또 발효한 액체를 가지고 샤워할 때 하면 피부가 이거 뽀송뽀송하니 되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에 타가지고 아니면 주스 같은 거 갈아가지고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하면 발효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이런 음료, 발효 음식, 뭐 발효 술, 뭐 이런 걸 평소에 쭉 드시다 보면 그냥 속이 편안해지면서 똥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오고 그러면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가정을 약방으로 만드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뭘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도 우리가 두 권이나 개발을 썼습니다. 식초 만드는 책, 유인균 발효 식초. 황산한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아찌나 뭐 이제 발효액 뭐 된장 뭐 간장 고추장 뭐 이거 만드는 거는 여기에 황산한의 유인균 발효라는 책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동영상 전부 다 오픈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르쳐 줘 이러면 그렇게 해줄 사람 없죠. 자. 그다음에 또 이 유인균을 가지고 제일 그다음 많이 물어보는 데가 식당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식당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식당도 비슷하고 저 식당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죠.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약간 깜빡 한 1, 2년 장사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식당도 뭔가 특징이 없으면 요즘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 오는데 건강식당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음식을 쫙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체질별로 만듭니다. 저희들 그 공부하는 데 있죠. 봄 체질, 여름 체질, 가을 체질, 겨울 체질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봄 체질은 뭐냐? 봄에 태어나면 봄 체질이에요. 여름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체질, 가을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 체질, 겨울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 체질입니다. 그걸 조금 약간 어렵게 말하면 월지에 이렇게 뽑으면 월지에 인묘 진이 있으면 목 체질, 그다음에 월지에 사오미가 있으면 화 체질, 월지에 신유술이 있으면 금 체질, 월지에 해자축이 있으면 수 체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어렵게도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진토 체질하고 술토 체질은 조금 특이 체질이다 보니까 또 지장간을 뽑아가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약간 복잡한데 막 그렇게 복잡게 할 거 없이 일단 봄에 태어나면 음력으로 1, 2, 3월 달 막 봄 체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음력으로 4, 5, 6 여름 체질 그리고 4, 5, 6, 7, 8, 9 가을 체질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겨울 체질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절기 날이 이렇게 조금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금방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손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 생일을 물어가지고 이제 체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봄 체질은 보통 금기운하고 토기운 가진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체질, 여름 체질은 수기운하고 금기운을 가진 음식이나 음료를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가을 체질은 목기운하고 수기운을 가진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겨울 체질은
이제 화기운하고 목기운을 가진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인삼, 식초 무지 좋아합니다. 생강, 식초 없었으면 먹습니다. 그리고 오가피 무지 좋아하죠. 그렇게 뜨뜻한 거 뭐 이런 거 막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뜨신 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이죠. 막 술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여름 체질들은 보면 이제 술이 화잖아요. 그럼 술 한 잔만 먹으면 기 혼자 담은 것처럼 벌개지고 이럽니다. 생강 같은 거 먹으면 받침이다. 인삼 먹으면 화끈하게 올라오고 꿀 먹으면 더 그거하죠. 이렇게 저희들은 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 사상 체질이니 뭐니 이렇게는 할 수 없어도 간단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별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 괜찮죠. 이렇게 건강 식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거 있죠. 고기 묶으라면 느끼하죠. 근데 그 고기를 발효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에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고기를 발효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옆에다가, 장아찌를, 아니, 그냥 삼겹살 먹는데 장아찌 한 10종류 줘보십시오. 고기 두 배로 먹습니다. 원래 고기 자꾸 먹다 보면 느끼해서 못 먹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고기를 발효하고, 그 발효한 고기에다가 옆에 또 장아찌를, 한 10종류, 한 명당 한 10종류씩 이렇게 주워보면, 왜 유인균을, 발효 종류를 쓰면 장아찌가 며칠 만에 금방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삭함이 계속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장아찌 식당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딱 들어가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장아찌 한 다섯 종류, 그다음에 밥하고 국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생선 한 마리나 아니면 그 저 뭐 돼지고기 뭐 조금 볶은 거 아니면 소고기 조금 볶은 거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반찬 하나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장아찌 식당 간편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뜨는 거 있죠? 반찬 가게입니다. 근데 그냥 반찬 가게, 다 그냥 반찬 가게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를 한번 해보십시오. 발효 음식만 여러분들이 쫙 해가지고 반찬 가게를 하게 되면, 아, 발효 음식은 다 소화가 또 잘 되죠. 또 맛이 좋습니다. 또 장기간 보관해도 뭐 상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미엄으로 남들과 다른 그런 차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농사하시고 농장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이제 뭐 내가 사과 농사를 했다, 배 농사를 했다, 토마토 농사를 했다 이러다 보면 옆에서 이제 모양이 조금 작은 거라든지 큰 거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가 이제 모양이 좋고 뭐 이렇게 상품성이 좋은 거는 다 팔립니다. 뭐 어떻게든 팔리는데 약간 좀 그거 한 게 농사를 좀 크게 한 사람 몇 톤씩 나옵니다. 그럼 그걸 뭐 이자 나눠먹고 저자 나눠먹고 아이고 그냥 나눈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도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사과 같으면 이제 즙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접내놔봤자 또 이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가면 그 접내는 기계 있죠. 그런 걸로 해서 막 확 전부 다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 유리병으로 해가지고 또 농막 같은데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걸 더 비싼 가격으로 또 더 효율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식초 만드는 거는 균 넣고 약간의 당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 모든 기술. 그 다음에 상담,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많이, 권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심한가요? 예, 그럼 좋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성껏 만들어보세요. 진짜 명품 식초를 만들어보세요. 명품 술을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입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샘이 만드는 거 그 이상으로 분명히 팔립니다. 근데 이거 판다고 돈이 되겠냐? 이거 판다고 뭐 저 상할 사람이 있겠냐? 팔아가지고 팔릴 데가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들면 식초도 제대로 안 되고 술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든다. 진짜 뭐 이거는 내 자식 준다. 그리고 내 그 저 손자 미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 명품 프리미엄 그런 식초나 술을 만들면 진짜 잘 팔립니다. 아니 그냥 품질이 문제지. 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 뭐 몇 평에 권리금 얼마에다가 뭐 집세 막 무지도 비싸잖아요. 목조원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들 곳이 없어요. 만들어봤자 얼마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연결을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만들어야지 제가 연결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파는 거는 얼마든지 팔겠다 그럽니다. 물건만 좋으면. 네, 물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팔겠다. 뭉디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안 팔리니까 안 사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만드시는 분은 농촌에서는 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세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만들 곳이 없어요. 팔 곳은 많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하나 되는 융합하는 서로 위해주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또 저희들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하나 가지고 가정집을 여러분 가정을 약방으로 만들겠다. 이게 우리 꿈입니다. 그다음에 식당을 전부 뭐 완전히 발효 식당으로 발효 장아찌 식당으로 그다음 건강 식당으로 만들겠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농촌 그 저 잘 안 팔리는 그 과일들을 막 과일이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식초 만들어가지고 도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보십시오. 그럼 도시 사람들은 그걸 또 먹고 도시는 바쁘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건강해지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이 균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유인균은 꿈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정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월급이 좀 작아도 수입이 좀 작아도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아니 그게 행복 아닙니까?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만히 있다고 뭐 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그래서 뭐라도 꼼짝 그리고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유인기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종교 이거 저 관심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종교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종교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주 안 들어옵니다. 교회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이거 안 들어옵니다. 천주교 가만히 있다고 그저 안 들어옵니다. 뭔가 오시는 분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절도 산속에 가면 신도 없다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저 교회도 가난한 부자 교회야 뭐 상관없지만 어떤 뭐 이런 이제 시골 교회 같은 가난하다고 뭐 돈 없다고 난립니다. 거기서 뭔가 생산적인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신자들을 위해서 신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 모 성당이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가난한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녀님하고 이제 그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뭘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 이제 그거 미사할 때 이제 앞에 놔두면 이제 그 신도들이 아니 수녀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 먹습니다. 그럼 먹으니까 몸이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자 수입이 좀 생기면 또 옆에 또 가난한 저 이웃한테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순환이 됩니다. 그 절 같은 데도 뭐 산 속에 물 좋고 공기 좋죠. 뭐 그런데 발효 무지 잘 됩니다. 그런 데서 발효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같은 거 돈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세요. 주면 시주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면 이렇게 즉 따지 보면 남습니다. 절대 적지 않 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이제 종교도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뭐 저 요양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뭐 템플스테이 절 같은 데 템플스테이 전국에 120몇 개 조계종만 120몇 개입니다. 이제 그런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맨날 와가지고 뭐 이거만 시키고 힘든 것만 시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갑니다. 재미가 없죠. 그거 가면 제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이런 발효 음식들 잘된 이런 발효 음식들 똥 잘 넣어줘 속 편하죠 잠 잘 오죠 공기까지 좋으니까 물도 좋으니까 당연히 밤 잘 오죠. 그리고 힐링이 되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좋으면 이거 사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먹거리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뒤에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맨날 그냥 와가지고 그 어려운 것만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래서 뭐니 해도 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싸고 똥 싸고 그다음에 편안할 때 그게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요양원 같은데 그거 저
이 노인네들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 위생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찌지고 뽑고 싸움고 해가 전부 균 다 죽이 놓으면 이게 소화가 됩니까? 먹고 돌아서 먹고 빡빡하죠. 그리고 소화 안 된다. 또 변비 생겼다. 그리고 또 관장하고 뭐 아주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 음식을 그런 데서 이렇게 잡작잡작 해가지고 먹이면 허양 속 편하고 하면 그게 진짜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유인균이 뭐냐고 저한테 묻기 전에 저는 이제 저희들 유인균은 이렇게 꿈을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꿈을 파는 이제 그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는 바로 이 균, 유인균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효하고 하는 그런 기술. 기술은 거의 다 저희 오픈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그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때 그게 우리 유인균의 꿈이고 그게 저희들 회사의 비전입니다. 자 이제 유인균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동영상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 물어볼 거예요. 이 유인균이 뭔지 그 동영상을 봤느냐. 그래 안 봤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제가 쏘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뭐 여기 유튜브 뭐 동영상 있으면 탁 눌리면 유튜브로 바로 딱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더 이제 우리가 뭔가 여기 같은 걸 알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뭐 같은 걸 맛보고 같은 걸 경험하고 이래 대화도 좀 진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인균에 관해서 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요후에 제 전화번호 있죠? 그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또 여러분들이 묻는 거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